안녕하세요, 산조아TV입니다. 저희가 구단봉, 목숨봉을 탐방하러 왔는데 전에 그 민영님께서 장해나루토에 유람선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해서 오는 길에 그 11시 배차가 있어갖고요, 지금 한번 저희가 배를 타고 관광을 하고 여기 지금 구단봉, 목숨봉 주차장에 왔습니다. 그 이 구단봉, 목숨봉은 저희에게 참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딱 1년 전에 저희 색과 다른 일행분들과 여기 한번 탐방을 했던 곳인데 너무 좋아갖고 다시 한번 오자고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되게 됐습니다. 그죠, 형님? 그렇죠. 오늘 어떠세요? 그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유람선을 타지를 못했는데 오늘 타게 돼서 상당히 소원성취를 한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예, 그 한 달 정도 윤형님하고 경숙님하고 저희가 그 봄꽃 산행지 소식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뭐 전남 구례, 여수 영치산, 그 다음에 진해, 예, 진해 벚꽃 보러, 예? 장복산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그래도 근교에 나와서 저희도 뭐 힐링차 이런 산행지를 마련했고요. 여러분도 같이 저희 영상 보면서 힐링하는 산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소풍입니다. 소풍. 네, 소풍 사행. 주차장에서 그 구단봉까지는 약 2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그 주차장에서 1.6km 정도 이동을 하면은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좌측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목숨봉이 나오고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구단봉이 나오는데 저희는 오늘 구단봉만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쭉 올라가는 코스인데요. 나무 계단이에요. 그게 힐링 코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보시니까 흙길이고요. 이야. 지금 꽃도 있고 파릇파릇한 새순도 있고 각종 야생화도 피고 있고요. 아, 너무 좋아요. 숨은 좀 가파오르는데 너무 좋네요. 공기도 좋고. 이야. 사회생활하면 다 느끼시잖아요. 사회생활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각종 스트레스에 힘들고 하고 집에 퇴근하면 밥 먹고 닦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담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언젠가부터 이런 자연과 함께 좀 벗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산을 많이 찾지요. 오늘은 좀 가볍게 정말로 힐링하려고 하는 소풍하는 기분?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예, 보이시죠? 저는 오늘은 구단봉 0.6km 고기 찍고 다시 내려와서 이쪽에서 그냥 주차장으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곳이요,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이 구단봉의 모습입니다. 윤형님, 예, 1년 만에 예. 이 구단봉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네. 유람선 타서 네.
기분이 좋고요. 지금 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네. 딱 걸쳤잖아요. 타 보여요. 와. 비춰보세요.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 야, 여기 한번 더 보실래요? 진짜 비경입니다. 비경. 야. 지금 우측에 충조가 보이고 있는데 좀 더 가서 제가 영상으로 잡아드릴게요. 야, 여기 구단봉은 시간만 약간만 투자하시면 진짜 멋진 그 조망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 엄청난 조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님? 완전 힐링캐스트입니다. 아, 누님 오늘 1년 만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언제 와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급도 산행지를 또 가을에 한 번 더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시죠. 야,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직접. 다음 봉수사 눈에 펼쳐지네. 가지거리로 힘내준다. 조망 어떠세요? 이리 가도 되고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많아요. 이쪽 오세요. 이쪽. 이쪽이 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쉽네. 형님, 코스가 어떠시다고요? 짧고. 네. 아주. 네. 굵게. 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코스를 강추합니다. 야, 많이 미셨어, 그죠? 아, 잘하셔 이제. 야, 나 때려치고 형님 하셔야 되겠어. 네. 따로. 네. 동아 채널을 아예 그 안에서 하나 만들어. 네, 동아 형님이 하셔야 되겠어. 야, 이제 앞에 충주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탔던 그 유람선 선착장도 보이고 있어요. 야, 멋있네 진짜. 대박. 와, 참 아름답다. 정말. 야. 근데 그때는 물 색깔이 좀 더 초록색이 약간 맞아요. 좀 맞아요. 진한 초록색? 맞아요. 네. 사진에도 되게 진한 초록. 약 지금 약간 물이 비가 와서 그런지 네, 약간 탁해졌어. 저희가 지금 그 나무 데크를 내려가고 있는데요. 내치고 이 구단봉. 정상에 가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70도 경사의 그 계단 데크가 진짜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죠, 형님? 네. 조심하세요. 야, 이제 뭐 암벽 타기를 하셔야 되네, 그죠? 야, 코스가 암는 코스가 나왔네, 그죠? 조심하세요, 암벽입니다. 저희가 방금 내려온 이 계단 데크인데요. 여기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엄청 멋있습니다. 어딜 보세요, 형님? 명물이잖아요, 여기에. 여기 명물.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나무 여기 소나무가. 오. 자연의 위대함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 비록 이러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이쪽 계단 데크를 내려가셔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구단봉 계단데크로 올라가시면 정상석이 여기 있는데요. 이 계단데크가 경사가 70도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찔한데 상당히 스릴이 있어요. 이곳이 구단봉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인데요. 이 경사도가 상당히 좀 심한 편인데 짧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구단봉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330m인데 그 70m 계단 데크를 짧지만 가파르게 올랐는데 거기가 채 난코스이긴 합니다. 근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요. 지금 일행들과 저쪽 전망 데크에서 이제 점심을 먹을 생각이에요. 저 전망 데크 조망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구단봉 전망 데크인데요. 충주호하고 주변 산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야. 기분이 너무 좋고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날씨 때문에 모처럼 또 자연과 함께 좀 만끽을 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렵지. 저희 구단봉 탐방을 완료했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뭐 유튜브로 이렇게 좀 내보내기가 뭐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셋이 이렇게 좀 좋아하는 산을 와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저희 구단봉 아까 정상 데크에서 우리가 이제 영상 찍으면서 얘기를 전혀 못해갖고 이제 서로 하고 싶었던 얘기, 앞으로 산행 얘기, 개인 얘기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온 산행이라 사실 좀 영상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재충전해서 다음 주에도 멋진 영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